정열의 괴물이 나타났대요. 와! 북실북실 달북숭이 괴물일까? 아니 아니 울퉁불퉁 빨간 진해 괴물일까? 아니 아니 꼬불꼬불 꿈틀이 괴물일까? 아니 아니 그게 그게 아니면 뭐야 뭐야. 요정별의 산타가 찾아왔어요 정말. 북실북실 털이 달린 옷을 입고 아하 울퉁불퉁 빨간 선물 주머니 아하 꼬불꼬불 멋지게 난 하얀 수염 아하. 누구긴 누구겠어 산타 할아버지. 요정별의 산타가 찾아왔대요 정말. 요정별의 산타가 찾아왔어요. 예! 근데 야호 혼자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아? 사진을 찍고 있었지. 우리들 사진 말이야. 우와 정말 보여줘. 아 그게 말이지. 안 돼. 아이, 보여줘. 알았어. 그렇다면 사진 나와라. 야호! 우와. 에이, 무슨 사진 이래. 어? 이상해. 아, 아이 그게 내가 사진을 처음 찍어보는 거라 이렇게 됐네. 자기 사진은 가져도 좋아. 뭐야? 어떤 게 내 사진인지 못 찾겠어. 맞아. 나는 내 사진 찾았는데? 정말? 이 사진에 있는 옷이랑 내 치마랑 똑같아. 아, 그렇구나. 딩동댕 맞았습니다. 나 야옹 사진 찾았어. 북실북실한 발은 야외 발. 그러니까 이건 야외 사진. 예. 맞았습니다. 그럼 이건 뚜뚜 사진하고 하리 사진인 게 어떤 게 나고 하리지? 머리 모양이 다른데 하나는 분수처럼 소순머리, 하나는 리본을 달았어. 리본이 달린 건 나니까 이게 내 사진이네? 아, 그럼 이건 뚜뚜 사진? 응? 와, 맞았어. 부분만 찍힌 사진을 보고 누구 사진인지 다 맞췄네. 특징을 알면 금방 찾을 수 있어. 뾰족뾰족 소순머리 개구쟁이 뚜뚜 초롱초롱 맑은 눈 귀염둥이 하리 만드는 그림을 잘 봐. 뿜! 우와! 기다란 입에 뾰족한 이빨이 삐죽삐죽 울퉁불퉁한 꼬리도 있어. 이건 뭘까? 악어! 어디 한번 볼까? 울퉁불퉁 악어 맞았다! 동글동글 동그라미가 두 개 있네? 이건 뭘까? 어디 한번 볼까? 부릉부릉 자동차 맞았다! 길쭉한 손잡이가 보이네? 뭘까? 컵! 어디 한번 볼까?
컵이 아닌가 봐. 조금만 더 볼까? 길쭉한 주둥이가 있네. 길다란 주둥이와 손잡이가 달린 이건 뭘까? 주전자! 어디 한번 볼까? 맞았다! 주전자! 모두 모두 잘했어! 재미있었니?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도 재미있는 놀이를 해봐! 뿜뿌르뿜뿜뿜이! 뚜뚜아리, 그럼 앞으로도 사진 찍을 때 부분만 찍을까? 아니, 사진은 제대로 찍어야지. 그럼 맞아. 우리 같이 사진 찍을까? 어? 아, 좋아, 좋아. 야호! 자, 다들 모여요, 모여요. 자, 찍습니다. 준비. 빨리 와. 도형의 일부분을 보고 전체 도형을 유추하는 활동은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2단원 여러 가지 모양부터 시작해서 2학년의 여러 가지 도형, 분류하기, 규칙 찾기 단원 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은 유아의 조직화 능력과 집중력 그리고 추론 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죠. 도형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이 활동들을 통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고학년 수학을 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학년 수학에 있어서 특히 도형 영역, 도형을 변환시키거나 도형의 특징을 찾고 이해하고 또 이를 활용하는 학습을 할 때도